합시다. 새벽 기도 때 나옵시다. 네. 오늘은 그 이성 남녀 관계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남자는 그냥 달라고 청하면 준다. 남자는 그냥 달라고 청하면 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저렇게 축소해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언어 문제.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데 뭐 언어가 잘 나오는 건 위선이죠. 마음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뭐 큰 건데 마음은 좋은 감정이거든요. 분명히 좋은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때문에 나쁜 감정이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말하는 방식 같은 거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 있죠. 아, 우리 좀 대표기도 하는 분들은 좀 이게 라이놀드 니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기도가 요약이 딱딱 되거든요. 요약 능력이 딱 세 가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저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축약을 해가지고 핵심이 딱딱딱 대꾸도 맞고 이렇게. 그죠? 제가 번역 더 잘했죠. 라이놀드 니버가 기절할 정도로 잘했죠. 예. 이렇게 요약 능력이 있어야 돼. 요약 능력. 그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해버리면 되잖아. 해버리면. 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면 되고, 그런 평안. 둘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죠? 요약이 탁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변화시킬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언어 생활도 변화 못 시켜요? 이게 하면 되잖아. 말하는 건. 이런 건 해야죠. 이거 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언어 문제는요, 남녀지간에 다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큰 문제가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의 언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죠. 남자는 언어 생활의 문제는 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칠 수가 없어요. 맞아야 정신 차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저를 뭐 살든지 죽든지 복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자들은 금방 변화될 수 있거든요. 변화될 수 있는 여자들 먼저 변화되고 남자들은 맞아서 변화됩시다. 그럼 되겠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분들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좋지 않은 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만 좋으면 되고 요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자들의 착각, 여자들이 무슨 착각을 하느냐. 여자들의 대표적인 착각, 또 잘 쉽게 변화도 안 되는 착각이 있는데 남녀지간은 사랑하기만 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지금 남자를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귀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를 사귀는 게 아니라 점장이를 사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남자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여자 마음을. 여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죠. 이렇게 feeling, 직감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예민해요. 마음을 잘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그 은사죠. 남자에게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죠? 여자들이 애 낳잖아요. 남자 못 낳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남자에게 그 기능이 없어요. 남자에겐 자궁이 없듯이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 읽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걸 왜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쓸데없는 힘만, 삽질만 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만 좋지. 뭐 이렇게 꼭 필요한 감각, 이런 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말해야 돼요. 잊지 말라니까. 말해야 남자를 알아들어요. 말. 그것도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고요. 남자들은 요청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여자들은, 첫 번째 착각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는데, 사랑하면 내 마음을 알 거야. 사랑하면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도 남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혼자 이러다가 화도 냈다가 머리도 잘랐다가 파마도 했다가 스트레이트 파마 또 했다가 뭐 염색했다가 다시 검은 걸로 했다가 뭐 난리 부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섭섭함.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대로 남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누구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섭섭한 마음속에 마지못해 요청을 해요. 마지못해. 그러니까 마지못해 요청을 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하겠어요? 이미 섭섭하고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요청할 때는 거의 원망투의 말을 해요. 왜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하여튼 여자 특유의 그 쌀쌀 맞고 냉기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미치는 거야.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이러지 나한테? 남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자가 왜 섭섭한지도 모르고 왜 저렇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남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자 혼자 섭섭한 거야.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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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그래서 여자들은요 요청의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요구 수준으로 막 나오는 거야. 기분 나쁘게 막 요구하고 할래 안 할래 그러고 뭐 싫으면 헤어져 뭐 이러고. 그 남자 이해 못하는 거야. 왜 화를 내는지, 왜 기분이 나쁜지, 왜 신경질을 내는지.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남자가 해주잖아요. 해주면 여자가 하나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이게 뭐 엎드려 잘 바뀌지 뭐 이래요. 누가 엎드리려나? 그러니까 남자들은 계속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자 마음은 알 길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죠? 여자 마음 뭐 가을 날씨와 뭐 여자 마음은 알 길이 없어. 변덕이 심해. 뭐 갈릴리 바다와 똑같아. 맨날 이런 소리 하고. 그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안에는 굉장한 감정상의 기복이 있다고요. 섭섭함이 막 쌓이고. 그러니까 이거 악순환이죠. 여자는 남자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여자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 남자는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성격 거지 같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안 되는 커플들을 보면 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 여자는 섭섭한 마음으로 폭언을 가하고, 남자는 그거에 반발심이 생기고, 악순환. 계속 악순환, 악순환. 그러니까 제가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사랑해요. 근데 만나면 싸워요, 밤낮. 싸우고 헤어진다, 그러고. 헤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밤낮. 사랑하니까 헤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밤낮 싸우고.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사냐고. 한 번만 잘하면 될 거 아니야, 한 번만. 그 주도권이 누구에 있냐? 여자한테 있어요, 여자한테. 지금부터 하라는 대로만 해봐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말로 또박또박 얘기를 해봐요. 그럼 남자들 다 들어줘요. 사랑하는데 왜 안 들어줘요? 모르니까 안 들어주지. 말만 하면 돼요. 모든 원인은 여자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자는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을 해요. 여자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훨씬 남자보다 문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부드럽고 예술을 알고 미학에 대해서 밝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생각보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밥이나 좀 먹기나 바쁘고 이러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이해를 하셔요.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로 가능성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달라 그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투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할 수 있어요. 이 할 수 있어요라는 가능성은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여자들은. 아, 내 짐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이걸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들어주세요 하고 들어줄 수 있어요. 여자들은 차이점을 몰라요. 이 짐 좀 들어주세요. 아 이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전혀 반대로 들리는데 여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 차이를 몰라요. 여자들은. 또 하나님이 또 그 차이를 모르는 바보 같은 마음을 줬어요. 여자들에게. 이 머리 안 도는 마음. 그죠? 다른데 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다르다고 느끼는 여자들 있어요? 이 짐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와 이 짐 좀 들어주세요. 다르다고 느껴요? 거의 같은 뉘앙스죠. 오히려 후자가 더 무리하다고 느껴지죠. 대답을 안 해요. 맞아요? 예, 네,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지. 봄이 돼도 외롭고 꽃이 달려도 혼자 집에 가고. 이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태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차를 태워줄 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 태워줘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점심 한번 사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심 사줘요. 그러면 되지. 여기서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줄까요? 내 짐 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자가 나를 힘도 하나도 없는 남자로 여기나 이걸 못 든다고 생각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있어. 더러 살아라 더러 살아.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이 짐 좀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거 듣는 순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내가 키가 180이래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이걸 못 들어? 이 무시해도 그렇지 늙었다고 날 무시하나 뭐 이러면서 화가 나죠 화가. 차 좀 태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이런 차예요. 그래 내 차 똥차다 그래. 너 타면 못 올라간다 언덕에서 그래 엔진 꺼진다. 못 태워주지 나 혼자서 간신히 탄다 그래 밀고 올라와라.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점심 한번 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나 돈 없다 돈 없어 그래. 그래 한번 못 사줄 거다 그래 너 혼자 열심히 먹어라 뭐. 그래 나 혼자 라면 끓여 먹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남자를 계속해서 시험한다고 느껴요. 시험한다고. 자기를 시험한다? 능력을 무시한다? 벌써 말투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웃고 있는지 알아요?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남자들에게 나쁜 감정을 일으킨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꿈에도. 언어생활 무조건 바꿔야 돼요. 할 수 있다. 가능성의 어법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 단순하게 하세요. 오히려 이것도 밥도 덜 먹어도 돼요. 말이 간단하니까. 이 좀 좀, 이 짐 좀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웬만한 불안당 빼놓고 다 들어줘요. 오늘 한번 실험해보라니까요. 아, 이 가방 좀 들어주세요. 들어줘요. 들어줘. 차 좀 태워주세요. 태워줘요. 내일 점심 사줄래요? 그러면 사줘요.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요청하라고, 요청. 여자들이 제일 말을 잘하는 건 뭐냐 하면 직설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문을 두드릴 수 있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 두드리면 되지. 오늘 본문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예요? 자매들 마시자. 그래 구하라고. 구하면 다 얻어요. 구하면. 간접적인 표현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들은 별 생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보통 아줌마들. 남편한테 쓰레기통이 꽉 차버렸네요. 이래요. 아니 쓰레기 비워주세요. 그러면 되진 것 같고. 꼭 비아냥거리가 들린다고. 쓰레기통이 꽉 차버렸네요. 그럼 남자들은 뭐라고 느끼죠? 비난을 해요. 휴지통이 꽉 찰 때까지 비우지 않으니 네가 남편이냐?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다가도 그냥 말아버리지. 네가 갖다 버려라. 네가 그냥. 쓰레기 같이 갖다 버릴까? 이 생각이 다 들고 그냥. 매주 강조하죠.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만, 난 이상하게 여기는데. 아, 나 이상하게 그만해야지, 진짜.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는 건 이게 설교를 잘하는 거지. 이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제가 항상 갖다 버리고, 알아서 다 하고, 제가 하죠. 착각하지 말라고, 착각.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다 남의 집 얘기, 옆집 얘기, 뒷집 얘기 하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우체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편물이 그대로 있군요. 여자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대로 있군요. 그러지 말고 그 우편물 갖고 와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우편물이 그대로 있군요. 그게 무슨 일, 무슨 어떻게 들리냐면 불만을 들려요. 아직도 우편물이 그대로 있으니 너 그렇게 정신이 없니? 왜 안 갖고 오니? 이게 불만으로 들린다고. 왜 어법을 그렇게 써요? 그냥 우체통에 있는 우편물 갖다 주세요 그러면 되죠. 또 알아 괜히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날씨도 좋은데 우리는 몇 주째 집에만 있네요 이런다고. 아, 그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몇 주째 집에만 있네요. 그 집에만 있지 어디 갔어요? 노숙을 해야겠어요? 진짜 이번에 상해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 여자분 선교사님 이름이 노숙자대. 참나.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뭐라고 느껴요? 원망으로 느낀다고. 그래 너는 돈도 없어가지고 외식 한 명 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야. 그렇게 들리잖아요. 아시겠어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여자들이 또 너무 문학을 좋아해서 문학적인 표현하면 또 남자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막힌 담을 녹이고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식의 표현하면 좀 문학적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대화할 멋도 없는 멋없는 놈이야. 이렇게 비난으로 된다고요. 그러지 말고 지금 대화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해요. 답은 간단하죠? 직설법을 쓰라고. 직설법. 남자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이 제일 약해요.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거의 다 들어줘요. 원수 아닌 이상. 다 들어준다. 스토커 아닌 이상 다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남자들이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이런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여자들이 잘 못 느껴서 그래요. 남자들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기생오래배 빼놓고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야, 우리 어디 가자. 뭐 하자. 이러지. 남자들이 뭐 저랑 데이트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남자 없잖아요. 식사해 줄 수 있나요? 뭐 아이스크림 같이 먹을 수 있나?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있겠지만. 그 남자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를 모른다고. 근데 가끔마다 결혼할 때 나와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나랑 결혼해 줘요. 나랑 결혼합시다. 그래야죠. 나랑 결혼합시다. 그럴 때 그 듬직하고 믿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용어를 쓰라고. 남자들은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줍니다. 정확하게 구하라. 이게 답이에요, 답. 또 한 가지 더 살핀다 그러면 타이밍 같은 걸 좀 잘 맞추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막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요청하는 거. 그거 제일 밥맛없고 재수없죠. 그죠? 막 짐을 들어주려고 그럴 때, 짐 좀 들어줄래? 뭐 이러면은, 그죠?
사람이 그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할 때 쓰레기통 비우면 어디가 덧나니 이러면 그냥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남자들은요. 지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시하지 않는다. 자기의 요청, 자기의 필요를 정확히 묘사만 해주면 돼요. 남자는 자율성을 되게 여기거든요.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 합니다. 정확히 알기만 하면. 그게 언어생활이에요. 잠언 25장 11절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타이밍에 정확히 맞는 말,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남자들은 감탄사, 뭐 추임새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뭘 잘하지만 아, 뭐 이런 거, 오, 으,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잘해도 남자는 미친다고요, 거의. 남자가 뭐 해주면 아, 그러면은 야, 정말 이 여자가 그저 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으 하면 아, 나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는구나. 뭐 알아서 그건 여러분 개발해봐요. 오 하든지 뭐 호호 하든지. 하여튼 그런 추임새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시간을 주십시오. 요청하고 난 다음에 즉각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한참 기다려야 돼. 시간과 공간을 줘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 남자들은요. 자기의 능력이 되지 않은 것 요청받으면 오히려 화가 나고 부담스러워하는 존재예요. 못해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청만 해두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능력이 되면 해줘요. 때가 되면 해줘요. 자기 타이밍에 맞으면 해준다고. 그리고 남자 참 이상해요. 뭐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면은 오히려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뭘 요청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유로운 분위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로운 분위기를 주면은 남자는 잠재력을 다 발휘해요. 근데 이렇게 멍석가라지면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분위기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담 주지 말고. 여자들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꼼꼼해가지고 밤낮 확인하잖아요. 뭐 불 껐어, 뭐 가스불 껐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나갈 때 가스불 꺼주고 나가길 원하고 불 꺼주기 나가는 거 한 번만 얘기하면 알아서 다 해요 그거. 근데 그걸 꼭 5번씩 6번씩 확인하면 성질나서 가스 틀어놓고 나간다고. 그 남자 심리를 알아야 돼, 남자 심리를. 자유로운 분위기. 마지막 포인트, 간명하게 표현하라. 여러분들이 도와줄 이유에 대해서 여자들은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를 줄줄줄. 그래서 외국 나가면 미국에 가도 그렇고 뭐 중국에 가도 그렇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언어를 금방 배웁니다. 왜? 수다 떨고 싶어가지고. 금방 배워 언어를.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어 배우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한마디 하면 될 것 같고 자꾸만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남자들에게 역효과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요. 침묵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말 안 하면 여자가 거의 공주 같아요. 느낌이. 말하는 순간에 거의 수락관 아가씨로 전락이 되니까, 그죠? 궁녀로 변화가 됩니다, 궁녀로. 왜 남자들이 말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느냐 하면은, 남자들은 자존심의 존재거든요? 자기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남자들 다루는 법을 알아요. 제가 남자들하고는 말 많이 안 해요. 왜? 남자들은 말 많이 하면은 싫어해요, 그거를. 왜냐하면 내가 설득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남자들 세계에서는 의리를 강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한마디만 요청하면 돼요. 넌 날 위해서 그거 해줘. 해줄 수 있니? 해줄래? 그러면 끄떡끄떡하면 끝이에요. 그냥 믿고 돌아다 한번 보면 돼요. 반드시 목숨 걸고 그거 해요. 남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자매들 잊지 말라고요. 간명하게 표현해야 돼요. 구차하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요청하면 됩니다. 설명의 기은 이유는 뭐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믿지 않으니까 말이 많은 거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구구절절히 많이 써놨나요? 딱 한마디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한마디예요. 왜 그렇죠? 사실이니까. 성경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일 때는 한 줄이면 끝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진짜 믿고 사랑한다 그러면 한 줄 그냥 달라 그러면 돼요. 그죠? 더 구구한 설명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부자에게 가가지고 기부금 많이 받아내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NGO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부자들에게.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가면요. 여기서 큰 부자, 재벌들 될 때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작은 것을 요청하면 거의 거절한대요. 여기서 뭐 재벌 회장한테 가가지고 아이 뭐 200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그건 거의 거절이래요. 왜 거절이냐면 재벌 회장 수준에 있어서는 그거는 자기가 처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밑에 사람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벌 회장집 만나가지고 구할 때는요. 최소 10억 정도는 구해야 된대요. 10억이 필요합니다. 아, 그것도 안 돼. 한 100억죠. 아, 1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회장이 밑에 사람한테 돌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심하다가 그 자리에서 결정한대요. 예, 해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구구하게 떠들 게 하나도 없다고요. 꼭 필요한 얘기를 그냥 툭 던져놓으면 그 자리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자, 이게 비슷한 얘기를 그 미국 LA의 크리스탈 철치의 로버 슐러 목사님 그 간증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뭐 건축비가 모자랐다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 뭐 어떤 재벌 찾아갔답니다. 재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이 필요하니까 1,000,000불만 헌금하라고. 1,000,000불을 헌금하대요. 1,000,000불.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사인해서 주더래요. 우리는 이게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 세계는 그게 말이 돼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게 된다고. 그 재벌은 어떻게 느꼈겠어요? 이, 뭐, 당시에 이렇게 상당히 알려진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자기를 찾아왔다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 나를 그 정도 그릇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10만 불, 100만 불이 아니라 1,000,000불을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1,000,000불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구구하게 설명 안 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내가 남자 탔다는 걸 믿는구나. 1,000,000불만 헌금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다. 그러니까 서로 기쁜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역시 나는 큰 그릇이야. 그러면서 재벌도 역시 나는 큰 그릇이야. 둘이 그리고 헤어지고 흐뭇해할 수 있는 게 남성의 세계예요.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보면은 말 많이 해서 벌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툭툭 몇 마디 던지고 나면 일 다 처리될 경우가 많아요. 신뢰 관계가 생겼을 때. 여자들이 그 관계를 원용하죠. 원용. 그죠? 여자들도 남자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냐고 그냥 다 믿는 듯이 보이면은 그걸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 믿고 한마디 던지십시오. 그거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도와주세요. 한마디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안 할 거 많이 있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남자들은 그냥 설득으로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감동으로 움직입니다. 감동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남자들이 감동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약한 여자, 우는 여자한테 제일 약해요. 감동받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남자한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울잖아요. 그럼 마음이 다 움직여요. 여자한테 제일 강한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한 여자. 남자는 더 강해져요. 라이벌로 여기기 때문에. 강한 여자. 강한 여자.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우는 이유 아십니까? 아이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울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하셨죠? 울면 해결돼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막 울면은 용서가 돼. 알거든? 그냥 막 잘못하고 난 다음에 막 울어버려. 그러면 아이 울지마 괜찮아 괜찮아 그런다고요. 울면은 그래 울어도 싸 임마 그래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면서 패는 엄마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그냥 울면 돼. 와! 울면 어디 다치지 않았니? 괜찮아 괜찮아 몸만 괜찮아 뭐 상하지 않았으면 돼 이런다고 애들이 알아요. 속으로는 그간에 도끼가 있으니까 씩 웃으면서 그래 이렇게 피했지 하고 영악합니다. 애들이 영악해요. 인간이 누군데. 울면 통해요. 울면.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자에게 최고의 욕은 뭐냐면 무서운 여자예요. 여자가 무서우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한테 아, 이 여자 참 무섭네 그러는 순간에 애정은 다 식어버려요. 무섭다 그러면 도망치죠. 무서운데 왜 옆에 있어요? 무서운 여자. 이 여자 힘 세네. 도망가는 거야. 그 여자 절대 힘 자랑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탁 잡으면 힘들어 이래야지 꽉 잡아도 가긴 어딜 가 이러면 그다음부터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정말 무서워요 여자들. 정말 무서워. 따지는 여자들 잊지 마십시오. 따지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꾸 따진다는 게 뭐예요? 논리잖아요. 남자하고 논리 싸움에서 뭐 할 거예요? 이길 거예요? 논리 싸움에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논리에서 이기고 사랑 다 잃어버리고 뭐가 잘 남는 게 있어요? 그죠? 남자들은 여자하고 논리 싸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남자끼리도 논리 싸움 하기 머리 아파 터지는데 여자가 만나면 또 논리 싸움해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왜? 꼭 남자 만난 느낌이니까. 그죠? 자기 그 경쟁회사 직원 만난 느낌이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불쌍하게 보이면 돼요. 계속. 은혜를 구하고 약하고. 그래서 제일 매력 있는 여자가 병든 여자예요. 병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제일 매력 있는 게 병들면서 오래 사는 여자. 나 아프다. 뭐 죽겠다. 뭐 이러면서 살기는 90까지 살고. 최고 매력 있는 여자예요.
밤낮 자랑하고 알통 자랑하고 뭐 나는 감기도 안 걸려 막 이러고 막 겨울에도 반팔 입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은 저게 말이지 저게 사람이야 이런 생각 한다고. 더 설명하면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어생활 지혜 얻으십시오. 간단하게 구하십시오. 이게 메시지입니다. 간단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서광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십시오. 빙빙 돌리는 것보다 직설법이 훨씬 낫죠. 진실한 언어생활이 되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